멋지지, 멋지지, 응, 멋지지. 나나나나나나나. 해봐봐 머리는 세상에서 하나뿐인 멋진 모습이 됐다. 나나나나. 루피야, 아 얘들아, 이제 왜 그래? 어? 생각도 못했지. 짝꿍덕분이지. 으쓱 역시 짝꿍들 최고.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모자 만들 준비 됐나요? 네. 아, 좋아요. 우리 조엘과 다영이는 이 모자로 어떤 걸 꾸밀 거야? 이거요, 이거. 바다에서 사는 달이 많은 거 있잖아요. 응? 이게 뭘까? 어? 지원이랑 소피는 장난감을 많이 가지고 왔네. 이걸로 모자를 어떻게 꾸밀 거야? 궁금하지? 힌트는 모자가 아주 아주 크다는 것. 정말 궁금하네. 민규랑 호피는 지금 뭘 꾸미는 거야? 우리는 꽃밭을 꾸밀 거예요. 뭐라고? 모자를 안 꾸미고 꽃밭을 꾸민다고? 무슨 꽃밭인지 기대해주세요. 내 모자 만들자. 내 모자 꾸미자. 반짝반짝 아이디어 떠올려보자. 다리를 달아요. 장난감 달아요. 머리에 꽃도 활짝 피우자. 소개합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내 모자. 반짝이 모자 쇼. 그 첫 번째 모자. 지원과 소피의 장난감 모자. 꽃처럼 예뻐 보여요. 우와. 세 번째 모자는 문어 모자. 머리 좀 looking for under the sea. Under the sea. Darling, it's better down where it's wetter. Take it from me. Up on the shore, they work all day. Out in the sun, they slave away. While we be boating full time, you floating under the sea. Hey, 문화 춤을 추고 싶으면 흔들흔들 문화 모자를 써요. 나도 모르게 흔들흔들 춤을 춰줘요. But fish in the bowl is lucky. They in for a worse fate. One day when the boss get